포하,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여러분은 이 캐릭터를 알고 계시나요? 아, 본 적은 있는데 이름은 모른다고요? 근데 보면 괜히 킹받는다고요? 이 캐릭터의 이름은 트롤페이스. 이름부터 좋은 느낌이 들진 않는데, 근데 트롤은 또 뭐야? 오늘은 킹받게 웃는 캐릭터 트롤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 아까 말했듯이 트롤페이스인데요. 근데 그 전에 트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게임 뭔지 아시죠? 당연히 알지, 롤이잖아. 그럼 롤에서 유명한 트롤러도 아시나요? 트롤링을 하는 유저들을 트롤러라고 하는데, 쟤 완전 트롤러네. 무슨 저런 트롤링을 해.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트롤이 뭐냐니까. 게임이나 현실에서 남이 화를 낼 만한 행동을 일부러 하고 화를 실제로 내게 하는 행동을 트롤링이라고 해요. 트롤링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썰이 있는데, 북유럽의 신화에서 등장하는 트롤, 트롤은 악랄한 장난을 치는 요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부러 남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트롤 같다고 해서 트롤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짤의 이름은 트롤페이스가 아니에요. 어? 원래 이름은 뭔데? 원래 이름은 레이지 가이. 미국과 유럽 등의 지역에서 유명한 4chan 커뮤니티에서 유행한 만화예요. 아니, 밈 유행하는 건 얘네를 안 거쳐가는 게 없네. 유명하고 사람이 많은 커뮤니티다 보니 많은 밈이 4chan에서 만들어졌는데, 4chan에서 이 만화가 나온 건 2008년. 완전 고인물이네.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14년 전에 시작한 만화인데요. 그냥 그림판 그림 아님 크크크. 한 5분이면 사컷다 그리겠는데 5분도 길다 크크크. 근데 이렇게 간단한 만화가 어떻게 유행했냐면, 짜잔, 이 짤 때문이에요. 그냥 보면 엄청 욕하는 것 같은 이 짤은 실제로도 그냥 욕하는 데 쓴다는데요. 화난 얼굴로 욕하는 짤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리기 쉽겠다, 대사도 단순하겠다, 표정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엄청나게 많은 패러디 버전을 만들어냈는데요. 오예, 짤이라던가 롤가이도 있고 포커페이스 버전도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지가이 패러디 버전 중 하나가 바로 트롤페이스인 거예요. 근데 한국엔 4chan이 없는데 그냥 외국 밈이 한국에 들어와서 유행된 건가? 아니요, 물론 외국 밈이 그냥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 게임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이라는 리듬 게임, 여기에서 나온 트롤페이스와 트롤지. 트롤지는 또 뭐야? 아까 얘기한 레이지 가이의 패러디가 트롤페이스. 그 트롤페이스를 패러디한 게 트롤지예요.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레이지 가이를 패러디한 게 트롤페이스, 레이지 가이를 패러디한 트롤페이스를 패러디한 게 트롤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트롤페이스가 프라이나이 펑킨에만 나오는 건 아닌데요, 배틀필드 3에서도 트롤페이스를 볼 수 있는데, 기본 인식표에 트롤페이스가 공식적으로 추가되어 있어요. 배틀필드 3는 해골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데 트롤페이스도 해골 버전으로 나와 있네요. 서바이브 IO에도 트롤페이스가 나오는데 게임 내에서 이모트로 트롤페이스를 쓸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이모트들은 둥글둥글한데 그 사이에 트롤페이스가 딱 있으니 눈에 많이 띄긴 하네. 이 트롤페이스 인식표는 서바이브 IO 유저들에게 필수라는데, 이유는 상대를 죽이고 빡치게 하기 좋다고 하네요. 같은 팀이 트롤할 때도, 상대가 날 죽일 때도 갑자기 이 트롤페이스를 띄운다? 바로 키보드를 환... 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를 쾅쾅 맞을 수 있으니 트롤러들은 무시하고 게임 나가면서 신고나 한번 눌러줍시다. 트롤페이스는 게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들도 많은데요, 트롤페이스를 여러 모습으로 바꿔서 TTS 목소리와 같은 영상을 만든 거죠. 근데 만화를 왜 갑자기 영상으로 만들었냐면, 예전 만화를 기괴하게 바꾸는 게 유행이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만화 말고 영상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만화만 보기에는 지루한데 요샌 역시 만화보단 유튜브 아님? 영상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 그리기도 쉬우니까. 일상, 우주 등 다양한 장르 영상이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장르는 공포, 이 트롤즈가 학교에 가거나 침대에서 잠에 깨는 등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부금이 싹 바뀌면서 트롤즈가 트롤링을 해버리며 표정이 이상하게 바뀌죠. 트롤즈가 트롤링을 하면서 괴물이나 살인마로 변하고, 심한 경우는 세상을 멸망. 아니, 이거 가능한 거야? 대부분 마지막은 처참한 배경, 우울한 배경음 등으로 영 좋지 않은 결말이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트롤즈는 트롤페이스의 공포 버전 패러디예요. 그래서 영상이나 게임에 나오는 트롤즈는 처음에는 착한 이미지로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 흑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니, 얘가 진짜 힘쓴 찐이었네. 영상 속의 피해자는 대부분 원작 만화 레이지 가이에서 만들어진 짤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며, 아예 전문적으로 트롤즈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왜 트롤즈가 우울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오늘은 킹밖에 웃는 캐릭터 트롤페이스와 트롤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트롤이라는 행동이 남이 불행을 보고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남이 불행을 만드는 행동이기도 하니 당연히 안 좋은 시선이 많죠. 방금 롤에서도 우리 정글러 트롤 새끼. 오늘도 트롤 없이 쾌적한 게임 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만 토바.